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좋고요. 최근 한 1년 반 정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강연한 기회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몇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온라인 강의가 일반화돼서 좀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오신 분들 그래도 지금 꽤 많이 얼굴을 이렇게 비디오 켜주셔가지고 사실 이 뭐죠 요 크기도 이렇게 줌 화면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비디오를 안 키면 되게 갑갑하거든요. 벽 보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가 우리 이 오픈 특강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제목에 보시듯이 인공지능 예술가라는 이제 어떤 주체라고 할까요? 창작의 주체? 요거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제 제 소개를 하겠는데, 어쨌건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책을 이 2017년에 이제 그때 추석 무렵, 요 무렵이네요. 딱요 쌀쌀할 때, 추석 직전에 이제 출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고,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분이 있으면 뭐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년 정도 됐지만 어찌 보자면 더 이렇게 빛을 발하는, 왜냐면 4년 전에 4년 후까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 보이는 뭐 그런 작업을 했으니까요. 구매하란 뜻이 아니고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책. 그리고 이제 4년 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어떤 변화하는 그 인공지능 환경이라는 게 있었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어난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인공지능 예술가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걸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뭐 여기 오신 분들도 각자 이제 그 어떤 궁금증의 정도나 이제 범위 같은 게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인간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창작 활동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그걸 할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바둑 이게 창작, 뭐 창조적이다, 창작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진 않잖아요. 다행히 이제 바둑은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뭐 임무를 어느 정도 떠넘겨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종사하는 분야이기도 한이 창작, 각종 창작이 다 있죠. 여기 이게 이름 단거 보니까 뭐 게임 창작도 있을 거고, 어떤 작품, 예술 작품 창작도 있을 거고, 다양한 창작 활동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창작이라는 걸 인공지능이 할수 있을까? 하게 될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저 나름으로 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걸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크게 보자면, 예술과 이제 창작이라는 활동의 특성, 성격,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왜냐면 인공지능이 뭔지 잘 우리가 모르면 사실은 얘가 창작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뭐 예술 작품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뭐랄까요,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게 과연 예술가가 될수 있는지, 그 순서를 이제 밟아보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창작했던 몇몇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례들, 특히 논문으로 나온 게 있어서 논문을 이제 정리하고 소개하면서, 제 견해를 이제 함께 네, 말씀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라도 이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했습니다. 미학을 전공했다는 얘기는 이
예술과 관련된 활동, 뭐 창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론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약간은 이제 비평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측면이고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는 석사 때 니체를 전공했고 이제 박사 때는 들레즈를 전공했습니다. 이제 니체와 들레즈는 뭐 들레즈 관련된 책들 제가 이제 번역하거나 뭐 아니면 저기 뒤에 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니체와 들레즈를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다는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두 철학자가 서양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그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술에 대한 그 예술의 본질, 예술가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그래도 독창적으로 수행한 제가 볼땐 제일 잘한 철학자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미학과 예술이라는 영역을 이제 꾸준히 연구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특히 여기 아까 잠깐 보셨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아주 이 책은 좀 300페이지 넘는 분량이 좀 되는 책입니다. 이 책과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 주제 상당 부분을 차지할 뒷부분에 그 인공지능 예술을 차지할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이라는 책의 한 꼭지를 제가 이제 썼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윤리하고 관련된 한 꼭지를 쓰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공지능에 관한 작업을 그래도 최근 한 4, 5년 동안은 계속 해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이과였어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과로 이공계 쪽으로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하도 재미없어서 실험이 재미없어서 관두고 좀더 재밌을 것 같은 미학을 이제 다시 시험 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미학 철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도 그 바탕에서 이제 했지만 요 책에 제가 한 꼭지 수록한 건 블록체인입니다. 몇년 전에 열풍이 있었고 요즘 다시 좀 논의가 활발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제 궁금해서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을지 또 어떤 한계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작년에 이 뉴노멀, 이 코로나19 기후 위기,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책을 쓰고 철학사 책 등등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의 한 성과 결과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다룰 문제는 크게 두 부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우선 예술 작품 창작이라는 게 뭔지, 그걸 예술이 무엇인지 함께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의 핵심인 이 창의성, 창조성, 뭐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부를 그 그것의 성격이 뭔지 그걸 좀 검토하는 작업을 이제 각각 할 텐데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앞에는 이제 예술과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좀 다루고요. 예술과 창조성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요. 뒷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이 뭔지 그걸 좀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종합해서 인공지능의 창작이라는 게 가능할지, 인공지능의 창작 활동이라는 게 가능할지, 그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술이 뭔지 이건 아마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미학을 전공하면서 미학 원론, 이제 처음 그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그 전공 과목이죠. 거기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일 중에 하나가 예술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활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주 최근 한 200년 정도 남짓 밖에 안된 발명품이다. 현대 거의 근현대 18세기의 발명품이다라는 걸 제가 들은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걸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좀 짧게 드려보자면, 우선 예술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fine art 정도 될 겁니다. fine art. 그냥 아트가 아니고요. 아트보다 조금 더 좁은 의미죠. 이제 프랑스어로는 레보자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보자르라는 활동이 단일한 활동이다. 즉,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가령 회화, 음악, 뭐 조각, 시, 건축, 그다음 춤, 연극 등등 이게 다 뿔뿔이 흩어진 개별적 활동이다라고 여겨졌던 되게 오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가 처음 인류로서의 어떤 면모를 지닌 그 순간부터일 거예요. 근데 서로 별개인 활동으로 여겨지다가 중요한 게 대략 한 18세기쯤 되면 서양의 18세기입니다. 이게 한 가지 활동이다. 공유되고 있는 어떤 단일한 목표, 이걸 갖고 있는 활동이다라고 수렴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프랑스의 뭐 작가 샤를 바뚜에라는 사람입니다. 1747년에 단 하나의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이라는 책을 발표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 하나의 원리라는 표현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개의 원리, 즉 서로 다른 상관없는 심지어 정반대되는 그런 부류의 활동으로 여겨졌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톤 철학자 아시죠?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쯤에 활동했던 플라톤은 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서사시나 연극도 그 당시엔 시였습니다. 비극, 이런 것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정치 체제, 폴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곳에서 추방해야 한다라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걸 뭐 미학사나 미술사 배울 때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시인 추방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극, 시 이런 것들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음악, 이것은 그 국가의 지도자를 기르는 어떤 필수 과목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오늘날 시와 연극과 음악이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이다. 물론 다르긴 좀 해요, 매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정반대되는 어떤 평가를 받는 활동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플라톤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죠. 사실 이 역사는 뭐 동양도 크게 다르다고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신분이 낮은 취급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그림 그리거나 뭐 만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 이제 연배든 세대에서 보자면 환쟁이고, 딴따라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류 활동으로 이제 평가받고, 그랬던 역사가 있죠. 어쨌건 우리 역사를 뭐 얘기한 건좀 부담스럽고, 최소한 서유럽이라면 유럽 지역에서 파인 아트, 그 보즈아르라는 활동이 공통된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즉뭐 요즘식으로 이건 미를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으로 여겨진 건 18세기 초중반, 물론 아마 논쟁들은 그전부터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책으로까지 출판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이걸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와 연관된 활동으로서 미학이라는 게 탄생한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단일한 활동인 예술이 없다면 그게 어떤 이론적인 대응물인 미학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이 맞대 예술이란 말이 이제 단일한 어떤 활동으로 수렴됐고 과 비슷한 시기에 그에 대응하는 이론이자 아니면 창작 어떤 그 창작 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미학이 탄생했습니다.
독일의 바움가르텐 이라는 철학자가 대략 한 1735년경에 이 표현을 처음 썼어요. 에스테틱, 아이스테티카. 그리고 이제 이게 책으로 이제 출간된 건 1750년쯤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책이 출간된 게 초판이 1750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학술적인 활동으로서의 미학이 탄생한 것도 그 무렵이다. 18세기 초중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술을 논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정말 그리스 비극 얘기할 수도 있고, 셰익스피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화면에도 보이네요. 이 천지창조, 미켈란젤로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역으로 투영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좀 산발적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활동으로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을 오늘날의 입장으로, 오늘날은 여기 이제 18세기 초반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 250년 정도의 역사를 과거에 투영해서, 아, 저런 것도 있었지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후에 이루어졌던 이 예술이라는 어떤 집합의 그 추가된 활동들이 있죠. 뭐 사진, 영화,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각종 미디어 아트 같은 거다 이제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18세기, 19세기의 그 예술이라는 개념에 이게 맞아떨어지니까. 단지 이제 추구하는 목표나 활동의 성격은 비슷하되 매체만 좀 다르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정도로 합의를 보면서 계속 이어졌던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술의 개념도 논란이 되고 변화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예술은 18세기 무렵에 서구인들이 발명해낸 그 무엇, 그 어떤 개념, 이걸로 우리가 계속 참조하면서 우리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종류의 활동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인공지능이 창작하건, 뭐 어떤 미디어 아트를 하건, 뭐 다양한 시도를 하건, 행위예술을 하건, 예술을 공학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공학적인 어떤 만들기 활동이 아니라 뭔가 미학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점이 이제 우리의 상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은 단지 일반인들의 상식일 뿐 아니라 사실은 예술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공통된 생각 하고 이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과의 어떤 상관물로서 비슷한 시기에 둘이 함께 탄생한 그 무엇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랬을 때이 미학의 핵심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대표하는 게 이제 낭만주의 사조인 것 같아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아, 뭔가 천재의 발상, 영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키워드인 거죠. 사실 오늘날 천재나 영감이나 뭐 이런 종류의 용어가 예술 작품을, 그리고 또 예술가의 활동을 설명할 때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좀 유치해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기가 감탄하는 어떤 작품을 직접 눈앞에 맞닥뜨렸을 때, 와, 천재다, 천재. 우리가 말이 그냥 나옵니다. 그거는 뭔가 거기에 숨은 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의 핵심 에는 저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 창의성, 남다른 그 무엇, 이게 이제 거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또 해봤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30년 넘게 고민을 해봤더니, 도대체 우리가 이말 많이 쓰는데, 뭐 크리에이티브 많이 쓰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좀 새겨봤더니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가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은 독창적이어야 합니다. 독창적이지 않고 진부할 때 우리는 결코 이제 그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죠. 생각이건, 물건이건, 제도건, 어떤 행위건,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거를 최초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을 때, 우린 경탄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죠. 아, 저 되게 창조적이다. 창의적이다. 두 번째는, 이 독창성만, 여기가 이제 그 헷갈리는 부분인데, 독창성만으로는 이게 이제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독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네거티브하게 독창적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비꼬는 의미에서 창조적으로 악하다 이런 말도 우리가 쓰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프로덕트가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 이게 이제 함께 할 때에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의미의 창조적 창조성 창의성 이런 말을 이제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리고 이제 그 평가는, 사후에, 나중에 나옵니다. 왜냐면 창조 활동, 그 순간에는 이게 어떤 결과를, 또는 어떤 평가를 낳을지 알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정체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나면 역으로 이제 돌아와서, 아, 그 활동이 창조적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건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회적인 평가라는 게 되게 인색하고, 심지어는 이좀그잘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게서야 그 작품의 또는 그 작업의 가치가 확인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미술사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는 사례예요. 그 인상주의. 사실은 인상주의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되게 뭐라 하죠? 비꼬는 표현이었죠. 그 당시 살롱전에 떨어지거나 거기에 가려는 의사가 없던 젊은 화가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전시회 하니까 기자가 딱 보고, 아, 저거 되게 인상적이네? 이게 비꼬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됐던, 현대 미술의 출발이 됐던 그런 종류의 활동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야만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가치에 대한 평가라는 게 조금, 뭐라 하죠? 그때그때 드러나거나 확인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 대단한 게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처음엔 눈 밝은 사람들이 이제 작가들이 제일 눈 밝죠? 작가들이나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 괜찮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서 점차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을 역사가 이제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름은 다들 알고 있는 그 모비딕 흰 고래 있죠? 모비딕이 제대로 평가받기까지는 뭐 10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경우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뭐 절망하거나 좌절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 집단이 사회적으로 내리는 평가하고 이 창조성이라는 게 관련된다 하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하고 뭐 다른 계기에는 제가 그 관련된 얘기를 좀더 많이 드리긴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 집단의 가치 평가라는 측면까지만 일단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주로 예술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되게 오래되지 않은 역사를 가진 인류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어떤 창조성이라는 게 있고 그 창조성을 뭐 그게 이제 미를 표현했건 뭐건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부차적이고요. 그 창조성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 받아들이는 과정, 요게 이제 예술 작품의 어떤 특징하고 관련된
핵심이다. 제가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예술작품 창작을 인공지능이 할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별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가 과연 타당한지, 너무 이제 나간 건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인공지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할때 우리가 뭐좀 실제로 코딩 해보고 한 사람들은 오해를 적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이제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영화 속에 SF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상을 현실 속에 인공지능으로 이제 오해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 경향은 그러나 되게 위험해요.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이 이런 그 터미네이터나 매트릭스나 엑스마키나 이런 데 등장하는 인공지능이라면 당연히 예술작품 창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저기 뭐야 물어보나 마나요. 거의 다할수 있습니다. 엄청 창의적이에요. 이뭐 속임수도 쓰고 별짓 다 하죠. 근데 이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SF 속 인공지능이 뭐 의지를 갖고 있고 욕망을 하고 목표를 세워서 그걸 달성하고 이런 식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라 사이언스 픽션이다. 픽션, 구라예요, 구라. 그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과학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상 과잉의 뭐 과잉이란 표현 좀 오해 여지 있어요. 상상의 엔터테인먼트예요. 근데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늘을 보고 별을 밤에 별을 보면서 그로부터 어떤 신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요. 꾸며내요. 그리고 소설도 쓰고 얘기 지어내요. 드라마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해 그런 식의 상상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걸 즐겨요.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SF 영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이게 현실이다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가 없다, 만들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인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악하건 선하건 뭐 직구건 어쨌건 간에. 그러나 현실의 인공지능은 아니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명사들이 인공지능이 마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인공지능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만한 얘기들을 종종 아니요. 사실은 되게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이 명사들은 뭐제 이름을 다 이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반인들도 이제 언론에서 누가 그랬대더라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헷갈리는 거죠.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제 가만히 이런 명사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맞아요. 가령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 뭐 돌아가시고 바로 그 직후에 이제 노벨상 이 연구 분야 블랙홀 수상을 했죠. 그럴 정도 노벨상을 물리학으로 탈 만큼의 업적을 낼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과학자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문외한입니다. 문외한. 특히 유발 하라리 한국에서 이제 많이 유행했죠. 뭐 사피엔스니 호모 데우스니 뭐 이런 책들. 이분 전공이 뭔지 아시죠? 전쟁사예요. 역사가요. 역사. 역사가 이제 구라가 되게 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랄까 발언들이 이제 우리한테 쏙쏙 들어오게 설득력 있게 이제 다가왔을 따름이지 실제로 유발 하라리는
상상으로, 아, 인공지능이 발전한다면,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다면, 이걸 전제로 삼고 있어. 아니, 그게 가능할까? 요게 이제 사실은 의문점이죠. 자, 이걸 위해서 좀 이제 준비는 해왔는데, 그냥 건너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제 책에는 조금 쓰긴 했는데, 이제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한 7, 8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 인간을 닮은, 그래서 아까 욕망과 의지, 목표 설정, 요런 게 가능한 인공지능을 이게 이제 조만간 출현할 수 있다. 또는 조만간 출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논증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자가 이 호프스테터라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되게 많이 끼쳤는데, 글이 뒷방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이제 괜히 실망합니다. 이 구절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뭐랄까, 문구를 잘 바꿔가지고 그래도 조금 알아먹을 만큼 얘기한 사람이 커즈와일입니다.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은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란 말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히트를 쳤죠. 특이점이 온다. 싱귤러리티 이즈 니어. 2045년쯤이면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거다라는 걸 조금 더 이렇게 문장력 있게 우리에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홉스테터, 커즈와일은 진짜 중요한 건 유발 하랄입니다. 이 역사학, 아까 구라가 세고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 딱이 구절 보면요, 놀랐습니다. 자,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다.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한 모든 동물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자연 선택된 유기적 알고리즘들의 집합이다. 그래요, 우리가 탄소를 기반으로 이제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죠. 오케이. 자, 알고리즘의 계산은 계산기를 이 부분이 참 멋있어요. 어떤 물질로 만들든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판을 알을 나무로 만들든 철, 플라스틱 뭘로 만들든 실리콘이다. 두알 더하기 두 알은 네 알이다. 따라서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다 거꾸로 얘기해요. 유기적이건 비유기적이건, 즉 탄소로 만들었건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굉장히 설득 당하지 않나요, 막? 자, 그리고 요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거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바꿔도 그 소프트웨어가 구현될 수 있다. 실리콘으로 만든 컴퓨터나 이 탄소로 만든 뇌나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것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 마치 2 더하기 2가 4다라는 게 작동하듯이. 자, 저는 뭐이 논증을 퍼펙트 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완벽해요. 한계가 있지만, 이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안 해봤으니까. 언젠가 뭐, 100만 년 후에 이게 나올지, 1000만 년 후에 나올지, 아니면 25년 후에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뭐건, 그 안에 구현되는 게 동일하게 실현될 수 있다. 성사될 수 있다. 이건 뭐, 오케이. 좋아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불가능하지 않다와, 곧 실현된다. 이거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인간이 영생을 누리는 게 불가능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현된다? 뭐 이거 쉽게 이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비약이 있어요. 논리적인 비약. 이 사이에는 우리가 실제로 인간은 공학적으로 즉 물리적인 어떤 그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동하는 뭔가를 만들 때 원리를 알더라도 못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 경우에는 원리 자체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인간의 뇌나 이제 더 중요하게 인간의 마음과 정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라요. 1%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만간 공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더 걸린 필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알고리즘 이게 이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저는 되게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건 나쁘건 평가를 떠나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날 때두 개의 층이 이렇게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나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기능이 일어나는 그 층이에요. 그냥 생각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돌아봐요. 되돌아봐요. 고장 났을 때 되돌아보고 괜찮으면 또 만족도 하고 이제 성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그두 개의 층이 통일적으로 작동합니다. 흥미로운 게. 말하자면 이제 가령 우리 생각이 고장 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고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고장 났던 게그 안정을 찾아가는 이런 일을 해요. 자가수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또는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소프트웨어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이따가도 그림 하나 보겠지만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고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종적으로는 버그를 고쳐줘야 됩니다. 버그 잡는 프로그램 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개입해야 돼요. 걔가 고장 나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가 있고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서 이제 코딩 해본 분도 알지만 이거 아세요? 이 장면? 네, 그 막장 드라마의 시조세격인 아내의 유혹이란 드라마인데 특징이 뭐냐면 점 하나 찍고 다시 복수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남편도 못 알아보고 친정엄마, 자기 낳은 엄마도 못 알아봐요. 점 하나 찍었다고. 이 컴퓨터 코딩이 그런 원리예요. 이그 이제 뭐 그냥 다 생략하고 이런 프로그램에서 요 부분 글자가 이렇게 철자 몇 개가 틀렸는데 작동을 안 해요. 이런 게 작동 안 한다는 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블루 스크린. 껐다 켜야 됩니다. 껐다 켜도 그런 동일한 연산이 수행될 때는 또 고장나고 하는.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학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 반도체 못 만들어요. 현재 수준에서. 양자 컴퓨터 얘기도 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없는 걸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기업에선, 곧 실현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걸로 이제 팔아먹고 주가 올려야 되니까. 근데 학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의 구루라고 불리는 얀 루쿤, 얼마 전에 그 튜링상도 탔죠. 컴퓨터의 그 개념적인 발명가, 앨런 튜링. 이얀 루쿤이 이야기하기로는 SF 속 인공지능, 그런 거, 말도 안 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은 스타워즈에 나온 R2D2나 C3PO 정도 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미래, 근미래는 여러분들이 죽기 전 근미래에 만날 인공지능의 최고 형태다. 얘네들이 뭐 인공지능 그 예술 작품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의구심 들죠, 당연히. 근데 다른 의미에서 얘네들 비행기도 그 우주선도 고치고 뭐 그런 엄청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뭘 잘한다는 것과 작품 창작을 할수 있다는 건좀 별개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뇌와 컴퓨터를 이제 잘못된 어떤 비유 또는 잘못된 유비 관계를 자꾸 설정하다 보니까 얘가 하는 일을 얘가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실제로 구체적인 기능을 보면 뇌와 컴퓨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용어는 똑같아요. 메모리. 또 러닝, 기억이나 학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컴퓨터에서의 기억과 학습, 그리고 우리 뇌에서의
예, 기억과 학습,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잘못된 비유,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딥 러닝, 뭐 이런 말 우리,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제 이 신경망을 흉내 내면서 여러 개의 그 층을 중간에 이제 설계하면 그게 이제 멀티 다층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딥이라고 불렀다. 근데 그 우리 문제집 제일 뒤에 나오는 심화학습 이걸로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수학적인 영역이다. 그걸 염두에 두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 비슷하게 오면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우리가 잘 유용하게 써먹는 프로그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이제 기억하시면서 대신 좀뭐 패턴 인식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어떤 통계적인 측면. 너무너무 잘하죠. 그것 때문에 가끔 우리가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오늘날 컴퓨터의 기초는 낸드라고 부르는 수학적인 연산,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걸 종합하는 연산, 요 낸드 게이트로 모두 환원됩니다. 이 낸드 게이트가 램, 그다음 CPU 이거의 원리고요, 기초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낸드 게이트를 무지하게 많이 예, 조합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 모든. 모든이 중요해요. 올. 일부 양자 컴퓨터 빼놓고 모든 컴퓨터는 인텔 CPU에서 구동되는 거건 슈퍼컴퓨터건 뭐, 건 간에 이폰 노이만이라는 학자가 구상한 그 아키텍처, 이 구성 방식. 요거를 되게 많이, 그리고 빠르게 그 작동하도록 한 거에 불과해요. 낸드라는 게 모든 컴퓨터에 그리고 인공지능마저도 기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나면 좀 어떻게 보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뭔가 많아지다 보면 새로운 게 이렇게 출현하는 걸 창발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이머전트한 거. 이게 이제 있지 않겠냐라는 상상을 우리가 이제 가끔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 교과서로 채택된 책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사판이 나왔어요. 이게 1995년에 초판이 나오고 개정을 거듭했다가 최근에 나온 사판에서는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훑어보니까 대충 보니까 그 딥러닝 관련된 그 머신러닝, 딥러닝 관련된 게 되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여러 챕터를 차지하더라고요. 이런 책을 이제 참조해 볼수 있는데 인공지능 그 개발자들이 저기 컴퓨터 사이언스 그 전공하면 배우는 기본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낸드 게이트 그리고 그것에 되게 복잡한 게 컴퓨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그큰 네모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이 인공지능의 내부에서 여러 작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인풋된 거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이 수행 기준이 이 인공지능 바깥에 있다. 그걸 이제 조금 다르게 제가 이 러셀 노빅의 이 책을 보면 행동 기준, 판단 기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그게 요점입니다. 모든 인공지능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떨까? 생명체들은 흥미롭게도 지가 알아서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가 알아서. 왜냐하면 최소한 두 가지 고통과 쾌. 그 다음에 배고픔과 굶주림. 이 기준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초지능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자면
요 부분을 탐구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이런 판단 기준을 내장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근데 최소한 생물들은 지구만 이제 그 국한을 하더라도 40억 년이라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뭐 원시 세포부터 오늘날 인간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이제 다양한 생물들. 그 진화 과정에서 이게 내장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40억 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개발을 거듭해 온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스스로 또는 인간이 도움을 주더라도 이런 종류의 그 기준을 내장하는 이런 단계가 올수 있을까? 예, 요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자,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되게 복잡한 일을 스마트하게 잘 처리하고 빠르게 처리하지만, 인공지능 바깥에서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저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비슷한 종류의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런 발표문 만들 수 있을까? 또 논문을 쓸수 있을까? 뭐 인문사회가 이런 거 말고요. 공학 뭐 이런 거. 영화를 편집할 수 있을까? 또 거짓말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부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요약으로 예술 작품 창작할 수 있을까? 이걸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뭘 하나 할수 있으면 다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 하나 못하면 이런 부류의 활동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개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구글에서 이제 내놓은 작품인데요. 딥드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 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인공신경망이 그 어떤 그림, 시각자료를 분석해서 그 특징이 되는 부분을 뽑아내는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침이 이렇게 됩니다. 이 호라이즌, 이거를 이 특징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탑을 만들어내고요. 아니면 해바라기의 잎사귀, 요 층을 뽑아내서 여기 적용하면, 이런 새와 곤충인데, 이제 잎사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요런 이제 작업을 토대로 해서,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걸, 제너레이터, 만들고,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했습니다. 벌써 이제 몇년 됐어요. 그 중에 딥스타일이라는 서비스를 가면, 임의로 우리가 어떤 사진 자료 이런 걸 올리면 그 스타일을 설정해서 출력하면 결과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스타일 적용했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 이거 되게 다양해요. 뭐 뭉크도 있고 피카소도 있고 되게 많이 모네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알아보기 쉬운 걸로 제가 이제 여기다 적용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부류의 일종의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낸 요 오른쪽 그림. 이걸 우리가 이 딥드림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이 인공지능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수 있을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되게 재밌었던 건몇년 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금 나주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 창작할 수 있을까 이걸 질문을 했는데 거기 하여튼 되게 높으신 분이 이거 창작 맞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좀 아닌데요. 보통 창작하면 이런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껏 우리가 이제 높게 쳐줘야 짝퉁이고
아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흐 흉내낸 거네. 딱 우리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짝퉁 아류 또는 흉내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결과물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작했다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길거리 화가들이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작 이런 말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창작은 상식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18세기 이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창작. 아, 좋은데.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거 뽑아가지고 괜찮아서 프린트해서 컴퓨터 옆에 붙여놓고 그랬어요. 벽에. 책상 앞에. 보고 있으면 뭐 좋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창작품으로 이걸 생각한 건 아닙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 결과물의 어떤 미적 특성하고 창작 과정,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측면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지금 말을 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그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약되면 이따가 저기 질문들 궁금한 거 많이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ING 그 보험사 있죠? 그쪽에서 펀딩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을 제공했는데요. 이 작업의 특징. 자, 이제 그 화면에 보시는 이 자화상이죠. 이 자화상은 잘 보시면 어디서 본것 같아요. 어디서 본것 같냐면 렘브란트 그림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 작업은 어떻게 이제 진행했냐면, 아까 그 딥드림 제너레이터 요 딥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일단 입력을 합니다. 그 자료는 레이블이 다 붙어 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은 고흐 거다. 이 그림은 피카소 거다. 이 그림은 뭉크. 이 그림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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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되게 많은 작품을 이제 스타일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 스타일을 이제 통계적으로 익힌 다음에 그걸 덧입히는 거죠. 그 기술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게 덧입히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작업의 전제가 되는 건 엄청나게 많은 이른바 유명인들의 작품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뭘까? 바로 렘브란트의 네덜란드의 그 17세기 화가죠. 렘브란트의 작품을 전 작품을 3D 스캔해서 그 특징을 학습시킨 겁니다. 모든 작품을. 그 다음에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 학습시킨 후에 걔한테 네가 한번 작품 만들어봐라 라고 한 거예요. 요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걔가 어떤 일을 하느냐. 통계적으로 렘브란트 그림 다 학습했으니까요. 그 안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가장 빈도가 많은 거 또는 그저 빈도죠. 결국 중요하다는 건 빈도가 많은 거 위주로 이렇게 조합하게 됩니다. 구도, 화풍, 그리고 이제 렘브란트의 습관, 기법, 색채, 질감, 선혹, 뭐 주제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그려보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작품이 나온 겁니다. 더 넥스트 렘브란트 그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도 이제 이 작품의 여러 측면을 더 클로즈업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잘 보면 렘브란트 그림의 아주 전형적인 그 주제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뭐 미술사 조금 아는 분들은 알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분석을 했더니 흰색 깃이 있는 요거죠. 그다음에 어두운 색 옷, 그다음에 요 모자, 요런 스타일 모자죠, 꼭. 그 다음에 수염이 났고요. 30, 40대의 백인이고, 남자고. 요런 것들이 특징으로 뽑힌 거고요. 그 뽑힌 특징을 갖고 최대한 렘브란트스럽게 재구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 딥드림 제너레이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주제 선정까지도 지가 하게끔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 점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창작한 걸까? 또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더 그럴듯 하거든요. 해냈거든. 그리고 아마 요구하면 걔한테 어떤 걸좀 만들어 봐라. 아니 이번에 여자를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또 나름 렘브란트 풍으로 렘브란트가 살아나서 그렸을 법하게. 또 3D니까 이제 그 출력물까지 똑같죠. 입체감 느껴진 그것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건 인공지능이 예술작품을 창작한 걸까? 이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저의 평가는 아니다. 제가 이제 항상 구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과물의 작품성, 어떤 미적 특성, 뭐 놀라움, 뭐 독창성. 이거하고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 이거 누가 어떤 작품을 창작했다라고 할때그 평가 이걸 좀 구분하자는 거죠. 근데 이두 작품은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건데 특징은 흉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아 결과물이 좋긴 한데 그래서 감상할 만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 갖고 우리 거래도 할 만해요. 왜냐면 이거 갖고 싶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경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싸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찜찜 창작은 아니야. 뭔가 이런 지점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물이 괜찮긴 한데 마치 거리의 화가가 그린 것처럼 뭐 이제 거리 화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핵심 뭐냐면 누구의 작품? 그 우리가 작가들이 이제 흔히 하는 일이 작품을 다 그린 그 완성한 후에 거기다 자기 사인을 남기죠. 그런 종류의 그 활동. 이 사인을 남기는 그 활동의 자격이 있느냐? 인공지능이 과연 여기다 뭐나 누구 어쩌고 뭐그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 거다라고 이제 작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두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사례, 이게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마지막 사례는 조금 더 보편적인 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4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처음 제안되고 발전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 생성망이라고 그래요. 제너러티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특징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자, 이제 제너러티브입니다. 만들어내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 창작 영역에선 굉장히 널리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안 구펠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방식이 이제 제너러티브인데 어드버서리얼, 적대적이다 이런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겐이라고 약칭합니다. 이 겐이라는 생성망을 이제 만들어서 창작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 원리는 제가 뭐 설명은 좀 드리겠지만 나중에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게 네트워크스 원래 그 복수형이에요. 그래야 맞는데 단수밖에 안 썼네요. 뭐냐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함께 묶어 놓으니까 이제 네트워크스. 예, 두 개의 네트워크인데, 한 네트워크의 역할은 뭔가 학습된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요, 작품을. 가령,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고흐의 작품을 여기 얘가 이제 입력해 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없지만 비슷한 걸 만들어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고흐 닮은 거겠죠? 또 한쪽은 뭐냐면, 이제 감별자, 식별자. 라고 부르는데 얘는 만들어낸 걸요 진짜 고흐 작품하고 얘가 만들어낸 작품하고를 비교해서 잘못했다 진짜다 이걸 계속 가려냅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 이 둘을 함께 돌리면 계속 돌리면 얘는 마치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위폐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왜냐면 진짜 돈하고
같은 걸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니까 적발되지 않으면서. 얘는 뭘 하냐면 진짜 돈하고 가짜 돈을 정교하게 구분하는 법을 점점 더 익혀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좀더 정교하게 가짜를 만들고 얘는 좀더 정교하게 진짜 가짜를 구별하는 어떤 능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걸 겐이라고 불러요. 이거의 응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검색해, 혹시 잘 모르시면 검색해보면 너무 많은데요. 이게 최대한 이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최대한 진짜에 가까운 가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요, 가령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얘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면 이제 걔를 가지고 굉장히 옛날 같으면 하나하나 얼굴을 그려야 되죠. 그거를 여러 개를 만들면 옆 얼굴도 나오고 뒤 얼굴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게 계속 나오니까 걔네만 합쳐도 그냥 작업을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 전체를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사진 한장딱 앞얼굴, 여기 지금 여러분 비치는 그 앞얼굴 한장 주면 거의 이렇게 입체 얼굴이 나옵니다. 오케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산성을 너무 높인 거죠. 창작 영역에서. 게임 캐릭터 한장 만들면 걔가 수백만 장을 만들어요. 네,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동영상도 만들고 뭐다할수 있습니다. 이 겐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게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성, 창작 영역에 무지하게 많이 쓰였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 겐이라는 게 있고요. 그 겐을 가지고 이 과거 이제 입력했던 이미지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내 보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의 럿거스 대학이라는 곳에 연구소에서 이제 이 작업을 활용해가지고 겐을 한번 이제 겐은 그전까지 그전에도 이제 사용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이 럭거스 대학의 팀이 자기들의 인공지능 예술가를 이제 나중에 AI 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 예술의 새 흐름을 붙였다. 불을 붙였다. 왜냐면 뭔가 막 생산하니까.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 중에 예술가가 활용할 만한 거를 갖다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유감스러운 건 그래봤자 결국 인간이 그 큐레이션 하기 위한 밑재료, 그걸 제공한 거 밖에 안 되니까 인공지능 자신이 예술 작품을 창작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논문에서 그림으로 표현한데요. 이 인공지능이 제너레이티브, 그 생성망에다 이제 집어넣어서 인간이, 아티스트, 인간이 개입해서 과거에 있던 이미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산출하되 계속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사후에 큐레이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세스로 인식을 합니다. 겐을.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가 처음에 이제 학습시켜서 그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작을 최대한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어내게끔 계속 조정해 나가고 나중에 그중에 골라낸다. 그럼 작업이 되게 쉬워져요. 이거는요, 어떤 때도 이게 쓸수 있냐면 이 비슷한 방식은 약 있죠, 약. 뭐, 우리 가령 코로나19 치료제, 이런 약의 후보 물질을 이 일종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저기 후보를 줄일 수 있어요. 1000개를 뭐, 10개로 줄인다든지. 이 비슷한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똑같은 프로세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인공지능을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한.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겐 갖고는 창작물을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진짜는 여기부터입니다. 럭거스 대학이 이제 자기 팀이 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대요. The Ar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aboratory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두 편의 논문이 지금 출간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필요하면 보시고요. 아까 초반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시대 예술 그 안에 이제 쓴 논문이 이것들을 분석한 거예요. 거기서는 첫 번째 논문에서는 그렇게 안 불렀는데 두 번째 논문에서는 AI 캔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을 이제 명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첫 번째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제 편의상 규격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다음에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얘를 만들어서 그중에 16개를 여기 꼽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조금 확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 결과물들을 이렇게 산출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종류의 작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면 뭐 현대 그 많은 작가들이 화가들이 하는 추상 작업하고 되게 비슷하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결과물이 뭐 그럴듯하네, 꽤 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그 결과물들을 산출해낸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뭔가를 흉내내서 뭐 짝퉁스럽게 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결과가. 뒤에 보시면 더 이제 그럴듯한 것도 많거든요. 자, 일단 원리를 좀 보겠습니다. 캔이라는 게 뭐냐? 여기 제너러티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너러티브. 제너러티브하고 이제 구별되는 건데요. 일단은 제너러티브를 저 바탕에 깔고 있어요. 생성 모델입니다. 근데 그 안에 크리에이티브라는 말로 이제 바꿔치기를 했어요. 즉, 뭐랄까? 우리말로 하자 뭐 창작형, 뭐 생성망, 적대적 생성망, 뭐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편하게 이름을 붙이고요. 캔이라고. 이 캔의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새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갠으로 했던 것처럼 짝퉁이면 안 돼요. 자, 새로워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학습된 기존의 그 미술사에 등장하는 그 많은 작품들 이거하고는 무조건 달라야 돼요. 오케이? 앞에는 갠은 최대한 비슷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그 겐하고 이제 원리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모방이 핵심이었어요. 거기서는 비슷하게 결과물을 내는 거. 여기서는 캔에서는 입력된 거에 없는 걸 최대한 만들어 내야 돼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용인 가능한 미적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 말은 뭐냐면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과거 미술사 속에 이제 학습 데이터가 지금 회화하니까 자꾸 미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논하기 편하니까 미술을 그 재료로 삼은 건데요. 기존의 미술관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에 딱 들어갔을 때 있을 법한 거여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거. 과거에 입력된 작품하고는 최대한 다르되, 그래도 박물관에, 미술관에 가면 있을 법한. 만개 넘는 작품을 학습시켰는데 그 안에 뭔가 그래도 들어올 자격은 갖춘.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기존 작품을 학습했지만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뒤에 이제 알고리즘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작품을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 이건 이제 그래서 이 러커스 대학 팀에서 자평한 겁니다. 너무 좀 과장된 평가로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리고 거의 자율적인 예술가, 내재적으로 창조, 이런 엄청난 평가들을 스스로 내려요. 즉, 자기들은 인공지능 창작 주체로서의, 그러니까 예술작품 창작 주체로서의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예술사, 즉, 뭐, 화가가, 미술가가 미술사를 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흉내냈다. 말하자면, 뭔가 과거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화가가 뭐 되고자 할때 이제 기본 과정을 얘기하자면 과거 작품을 계속 이제 습작하고 구경하고 그걸 이제 흉내내다가 어느덧 자기만의 새로운 걸 하지만 과거에는 없던 거지만 그래도 이게 미술관에
걸릴만한 이걸 만들어내는 데까지 도달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니까 그 비슷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갖고. 예, 뭔가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는 제너레이터니까요. 이제 뭔가 이 아까 그 겐에서 이제 사용했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술인지 아닌지, art, not art, 요거, 그 다음에 예술, 스타일, 요거를 이제 보게끔 해서 예술이냐 아니냐를 계속 얘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돌리고 예술 스타일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를 갖고 얘랑 계속 이제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예술성은 한마디로 갖고 있지만 과거에는 없는 즉 짝퉁이 아닌 독창성을 구현하는 결과물을 냈다.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비주얼 튜링 테스트 이걸 통과했다, 패스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두 번째 논문에 수록된 그 작품들인데요. 그 논문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런 것들을 얘들이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이거 시각적 튜링 테스트란 건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떤 게그 사이즈는 요 사이즈로 이제 제한을 했고요. 어떤 게 인간 화가가 그린 건지, 어떤 게 인공지능이 그린 건지 한번 투표를 해봐라.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얘들이 인간이 그린 것보다 더 인간이 그린 것 같이 그렸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인공지능한테 패배한 화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현대 화가들이요, 주로. 구상은 아니고 주로 이제 추상 작품 하는 화가들하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 결과물하고를 이제 비교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 럿거스 대학 팀의 주장이었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작품을 AI 캔이 예술가처럼 창작해낸 걸까? 이게 이제 최종 질문입니다. 분명히 앞에 딥드림, 구글의 딥드림 제너레이터나 넥스트 렘브란트 이 작품들은 짝퉁이다. 이게 분명한데 얘는 짝퉁 아니거든. 미술사에 없던 뭔가를 만들었어. 물론 이제 진짜 작업하는 분들이 보면 아 이것도 뭐 유치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발은 뭐 유치할 수 있어도 결과물이 점점 나아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 질문을 조금 이제 파고 들어가면 저는 그 창작이라는 그 표현을 좀 구별해서 누구의 관점에서 볼때 창작이냐, 이걸 이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상자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작품을 딱 접할 때의 그 사람. 감상자의 관점에서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물이 그냥 그 자체로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그 바닷가 이 장면, 그 칼라 인쇄해가지고 옆에 붙여놨다고 그랬죠. 보면 좋으니까. 분명히 감상자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미학 이론이 이 감상자의 관점을 되게 중시해요. 그래서 80, 90%될 거라고 전 오늘날도 현대 미학에서도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감상자가 만족하면 그다음 시장이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작품을 내가 가져야지 하는 생각을 누가 하는 순간 이제 시장이 형성됩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항상 숟가락 들고 따라오는 게 비평가들이죠. 아, 이 작품의 의미가 뭐다. 분명히 한 숟가락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의 관점은 서로 연동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는 분명히 어떤 창작이 이루어졌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은 작품이 나왔으니까. 이게요, 미술의 경우는 그런데 아마 이따 이제 Q&A에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의 경우엔 더 이게 심해요. 바흐의, 이거 이제 오래된 그 결과물이긴 한데, 바흐의 음악을, 전곡을 다이 학습시켜가지고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게 했더니 바흐 곡 듣는 것처럼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음악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결과물의 그 퀄리티, 분명히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작가의 관점을 한번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행히 애정을 가졌던 니체, 둘레즈 이런 그 철학자들은 항상 작가의 관점, 창작하는 자의 관점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뭔가 예술 작품의 인공지능의 그 창작하고 이제 항상 그 지점을 비교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자, 인공지능, AI 캔은 과연 뭘 했을까요?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놨을까?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어떤 생산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볼 때, 아까 시각 그 튜링 테스트 통과했을 때처럼,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술 작품을 창작한 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 아니냐? 스스로 그게 작품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스스로 미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작품을 산출하는 과정을 보면 랜덤해요. 무작위적입니다. 아까 여기 16편을 그첫 번째 논문에서 골랐고요. 그두 번째 논문에서는 6편을 골랐어요. 근데 핵심은 이걸 골라낸 게 인공지능 본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고른 게 아니고요. 요 부분에서 이제 이 논문 쓴 사람들은 좀 제가 볼때 약간 사기친 것 같은데, 사실 연구원들이 골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알고리즘 돌려요. 그럼 이제 출력물이 모니터에 쫙 뜨겠죠? 아마 1초에 뭐 수천 편 이상 뜰수 있어요. 쫙 보고 픽하는 거예요. 골라냅니다. 그래서 후보를 추리는 거죠. 자, 그 작품의 그 논문에 나와 있기도 한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여기 뽑아낸 것처럼 꽤 그래도 뭐 있어 보이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 중에 딱 추려낸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추린 후에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투표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게, 가령 인공지능이 첫 번째, 홀수 번째 나온 걸뭐 20개 골라서, 아니면 뭐 3의 배수 20개 골라서 그것하고 인간 작가의 작품을 서로 평가하도록 해보자 라는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원들이, 자기들도 예술 작품 하니까 이제 눈도 좋고 또 이렇게 안목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작위적으로 산출한 것 중에 아주 일부를 골라내서 사람들에게 이건 인공지능 거, 이건 사람 거 섞어놓은 다음에 골라봐라고 한 거죠. 결국 그런 점에서 인공지능은 이게 작품인지도 모르고 자기 작품에 가령 인간이라면 자기가 그린 거, 뭐 만든 거 중에 애정이 가는 좀더 작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작품을 순서를 매겨봐라. 뭐 우리 손가락 열 손가락 다 깨물면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매겨봐라 하면 인간은 그런 걸왜 시키냐고 하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대 못해. 랜덤한 겁니다. 랜덤 아웃풋, 랜덤 프로덕트, 이게 전부예요. 평가는 인간만 하는 거죠. 결국 지금 이 AI 캔의 작업 과정에서 제가 뭐 충분히 설명드렸는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평가는 인간이 했습니다. 앞에 심지어는 이런 작품도 들어요. 만약에 이게 결과물이 제가 입력했는데 별거 아니면 얘를 굳이 출력해서 걸어놓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재인이 평가한 그 바닷가의 고흐 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방식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평가 기준을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기 바깥에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이 모든 작업에서 공통되는 게 그겁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미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예, 결국 인간한테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창작 주체가 아니고 도구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도구인데 되게 훌륭한 도구고요. 유례 없는 도구인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가가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그 아이디어를 이 구현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실패가 많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후보작들을 자기가 해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같이 이렇게 해보고 나서 그건 다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해보고 나서 그거를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해낼 수도 있고 상상력의 실험 이런 것도 더 뭐랄까 폭넓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스케치들을 많이 이렇게 뽑아내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인공지능을 다루는 거. 이게 이제 작가가 새로운 어떤 뭐 이걸 매체 환경 아니면 마티에르 이런 재료 환경 뭐라고 불러도 뭐 좋겠어요. 하여튼 그 환경 속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단순한 작업 도구다 이건 아니에요. 과거하고 한 단계 이렇게 그 비약이 있으니까 어떤 기술적인 비약.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통적인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지만 새로운 매체 또 새로운 도전 아니면 뭐 네트워크까지 연결돼 있으니까요. 이 상에서 뭔가를 해보려는 경우라면 이 인공지능을 잘 다룰 수 있는 예술가 작가와 그렇지 못한 작가 사이에 분명히 이제 엄청 큰 갭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인공지능은 예술 작품 창작의 주체, 그러니까 즉 인공지능 예술가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고 인간이 창작 활동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시스턴트, 그 도와주는 역할, 그걸 할수 있을 따름이다까지가 일단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예술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중시하는 어떤 창조성, 창의성이 뭔지 그걸 한번 봤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평가. 우리가 인간이 내리는 평가하고 직결돼 있다. 전 인간을 높게 본다, 낮게 본다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인공지능이 뭐가 아니고 주로 뭐다. 이걸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작품 창작을 한 거냐라는 걸 이제 최근에 이루어진 몇년 동안 이루어진 그 샘플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뒤에 그 앞에 시간을 조금 절약해서 뒷부분에 오늘의 그 메인 토픽 이거를 그 말씀드릴 때 조금 시간을 더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